SBS 비즈 시청자 여러분 주목하세요. 어려운 주식 투자가 쉬워지는 방법. 실시간 주식 정보 무료 추천주 제공. 하단 카카오톡 링크를 통해서 바로 입장하세요. 주식 만렙 고수들의 특별한 투자 가이드 만렙 박주식 시작합니다. 국내 증시가 어느덧 한 해의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상반기에는 코스피가 5% 넘는 수익률을 낸 반면 코스닥은 3% 가까이 하락하면서 시장이 엇갈린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하반기는 어떨까요? 우리 시장 전반보다 후반에 더 강할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하반기에는 AI 랠리 지속 여부, 미국의 금리 인하, 그리고 미국의 대선까지 여러 이슈들을 앞두고 있어서 셈법이 더 복잡해지겠는데요. 만렙 박주식과 하반기 주식시장 대응 전략 자세하게 세워보시죠. 하반기 시장 대응을 위해서 또 새로운 만렙 가이드 두 분을 모셨습니다. 백진수 대표, 박재현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제 저희 프로그램 첫 출연이신데 뭐 시장에서 워낙 유명하신 분들이니까요. 대표님들의 날카로운 시장 분석과 전략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국내 증시 점검해보고 시장을 주도하는 섹터와 업종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두 번째 만렙 주식의 선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만렙 주식의 선택은 2차 전지주입니다. 2차 전지주는 사실 접근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뭐 주가만 놓고 봤을 때는 그야말로 바닥 밑에 저기 지하실이다라는 표현이 맞을 정도인데 근데 또 어디에서는 또 전기차 캐진만 버티면 좋을 것이다. 그리고 주가 바닥 찍고 이제 올라올 것이다. 이런 긍정적인 전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건 2차 전지 과연 하반기에 올라갈까 궁금한데 백진수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2차 전지 쪽은 반등이 상당히 빠르게 나오기는 힘들다. 예,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 하반기 끝부분이나 아니면 내년쯤 가서 좀 기대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몇 가지 제가 2차 전지 쪽은 조금 이제 좀 안 좋다기보다는 좀 더딜 것이다라고 보는 이유가 결국 이제 전기차 판매량을 좀 보고 이제 분석을 해본 부분인데요. 네. 전기차 판매량이 1월부터 4월까지 나온 거를 보니까 글로벌 이제 판매량이 452만 대가 팔렸습니다. 이게 조금 약간 자료마다 수치가 좀 다르긴 하던데 저는 이제 삼성증권 리포트를 보고 예, 수치를 이제 가져왔거든요. 452만 대가 팔렸는데 전년 대비해서 24%가 증가했다는 수치니까 전체로 봤을 땐 그래도 전기차 잘 팔렸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미국이 이제 8%밖에 성장을 안 했고 그리고 유럽이 10%밖에 성장이 안 했습니다. 근데 중국에서 34%가 성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기차가 올해 상반기를 보게 되면 중국에서만 많이 팔리고 사실 미국이나 유럽은 거의 정체 수준이다라고 본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중국을 제외하면 판매량이 제자리 걸음이라고 했을 때 여기서 이제 문제가 좀 발생되는 겁니다.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산 이 배터리를 사용하거든요. 중국에 파는 차들은. 예. 그리고 또 IRA에 묶이다 보니까 중국 배터리 업체들이 이제 해외 수출이 잘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재고가 네. 많이 쌓여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이 생산할 때 들어왔던 제조 비용보다 10%에서 20% 정도 할인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제조사 입장에서는 생산 단가를 낮출 수 있는 중국산 배터리를 더 많이 사고 싶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해외에서는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이걸 쓸 수 없으니까 중국 내수 쪽에 있어서는 다 중국산 배터리를 구매를 한다는 거죠. 여기 중국의 수요 성장에 대한 수혜를 국내 기업들은 그 수혜를 고스란히 받아들이긴 힘들다. 네. 게다가 이제 작년에 보면은 이제 그 우리 증설도 많이 했잖아요. 앞으로 전기차 수요가 많아지고 라인업도 많아지니까 해놨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수혜를 지금 좀 딜레이가 됐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이제 주가 너무 많이 올리다 보니까 실적이 아주 크게 성장할 거라고 예상함에도 불구하고 고평가 논란이 있었죠. 예, 그러니까 밸류 부담이 있었는데 지금 주가가 좀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실적이 더블 이상 성장하지 못하면 여전히 밸류가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밸류 부담까지 좀 있다. 이제 판매량 부분에 있어서는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제 주변에 그 전기차를 구매하겠다고 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네. 작년 겨울 이후에 전기차 안 살래라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어요. 제 주변에는. 다음에 차를 바꿀 때 나는 전기차 사겠다는 사람 정말 많았거든요. 네. 그 이유가 제가 그 뉴스를 본 게 그 작년 그 겨울 한파 때 미국에서 테슬라들이 길거리에 다 서버렸다는 거죠. 방전돼 갖고.
그 겨울에 약하다 이 부분들이 이제 전 세계 뉴스를 타다 보니까 아직은 시기상조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제 보조금이 많이 깎였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이제 전기차 살 때 내가 작년에 이 차를 샀으면 1,000만 원 보조금을 받았을 텐데 올해는 300만 원밖에 못 받아라고 했을 때 뭔가 이제 내가 돈을 더 내고 사는 듯한 느낌? 이런 부분들도 좀 이제 판매 소비가 좀 주춤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뭐 이제 이런 부분들인데 결국에는 전기차 라인업이 워낙에 많아지고 있고 그리고 전기차 성능은 또 계속해서 개선이 될 거니까 뭐 나중에는 판매량이 늘어날 수 있지만 일단은 지금 당장은 조금 좀 더디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등 쉽지 않을 것이란 말씀해 주셨고 그러면 박지현 대표님이 이거 어떻게 보세요? 2차 전지주. 전기차를 사실 마음이 많이 사라지셨다고 했는데 네. 제가 전기차를 타는 건 아니고 네. 사실 다음 차를 전기차를 살 거냐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면 저도 안 살 거긴 합니다. 네. 멀미를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거는 이제 한국을 기준으로 보는 게 아니라 미국 기준으로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우리 백진수 대표님하고 비슷한 의견인데 전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적어도 바닥을 논할 때는 충분히 됐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네. 뭐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이미 투자를 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충분히 지금 이제 바닥을 논한다면 굳이 지금 뭐 이렇게 포기를 해야 되느냐 이런 거는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드리고 싶어요. 대장인 LG 에너지 솔루션만 하더라도 테슬라가 이제 모델 Y가 갖고 있는 재고를 거의 많이 털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소진이 됐으니까 납품이 일어날 거고 또 모델 3에 들어가고 있는 원래는 파나소닉이 계속 납품을 했던 물량 중에서도 일부를 또 LG 에너지 솔루션에 넘어간 게 있다고 해서 물량이 이제 점차 증가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이게 1분기에도 한 30% 정도 늘었다는데 4월 수치 보니까 전월 대비 50% 이상 늘었더라고요. 그렇다면 4월은 어쨌든 2분기죠. 4, 5, 6월이니까. 그러면 5월, 6월이 아주 망치지만 않는다면 2분기도 괜찮은 수치를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 또 미국이 중국 관세를 또 26년까지 25%로 높인다고 해서 ESS 수주도 우리나라 쪽에서 많이 가져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인데 또 다른 걱정하시는 부분 중에 이제 미국 대선 이제 누가 대통령 되면 이제 큰일 난다 이런 게 있는데 뭐 막말로 이제 트럼프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이제 IRA도 이제 폐지하고 뭐 이제 준다는 거 안 주니까 이제 뭐 큰일 났어 뭐 이런 얘기들이 제일 많은데 IRA를 이제 자금을 지원해 준다 그래 가지고 우리나라든 뭐 해외 공장이든 미국에 들어가서 고용을 창출한 내용을 보니까 전체의 60%가 넘는 고용이 소위 뭐 레드 스테이트라고 얘기를 하는 공화당을 지지하는 쪽에서 고용이 막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화당을 지지하는 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고용이 됐어. 근데 거기 회사에 돈을 내가 끊어야겠어. 이러면 문제가 생기겠죠, 당연히. 그쵸. 근데 이 문제가 생기는 걸 과연 당선되자마자 IRA를 이들을 등지고 IRA를 폐지한다? 정치적으로 굉장히 어렵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걱정되시는 것 중에 좀 공감이 되는 건 말씀하셨죠. 근데 실적이 안 좋습니다. 안 좋기 때문에 주가도 많이 빠졌는데 실적은 더 안 좋아서 좀 밸류에이션적인 부담 이게 좀 있어서 본격적인 턴어라운드는 언제냐라고 하면 실적을 요즘 시장이 특히 더 막 이렇게 뭔가 이렇게 증거를 눈앞에 보고 들어가는 걸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아마 실적이 정말로 이제 턴어라운드가 될 것 같다라고 했을 때가 2차 전지는 정말로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시기라고 봅니다만 그래도 바로 확 뭐 튀어오르냐 그건 아니더라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지금은 바닥을 논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접근은 가능하신 시기라고 보고 포기하실 때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의 투자 정보 검색창에 SBS 비즈의 재테크존, 크존을 검색해보세요.